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직입니다. 정직. 다 같이 시작. 정직.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정직. 예. 자, 목사님 모십시오. 정직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들한테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예. 이런 교육의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를 정자,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스크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뭐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바를 정자, 바르다는 겁니다. FM이에요. 기본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본질이고 원론이고 이게 여러분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다는 거예요. 직이라는 말은 고들직자입니다. 스트레이트입니다. 딱 휘어다니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휘어졌다가 상황이 저렇게 되면 또 저렇게 휘어졌다가 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것을 여러분 정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바르고 그리고 고든 것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투명하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섞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흰색에다가 조그만한 것만 집어넣어도 여러분 색깔은 변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타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동성애라든가 난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들어올 때 남자가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가 사위가 들어왔으면 과연 그 사람 그걸 잘 맞이할까? 아니죠. 자기 식구, 자기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론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직은 다시 얘기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얘기하는 얘들아 착해, 착해야 돼 이런 정직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직한 사람 찾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교회, 정직한 기업, 정직한 가게, 정직한 물건.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네 번씩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TV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그냥 주문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아, 이 랍스타 이거 TV에서 보니까 살이 탱탱하게 쪘고 얼마나 싼지 몰라. 그리고선 물건을 오다 합니다. 저 모르게. 그리고 오면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도둑놈들. 이 나쁜 놈들. 이거 화면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그 쌤통이네요. 그렇게 그 가격에 팔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계속 당해요. 생전, 야, 이렇게 두꺼운 거, 야, 이게 다섯 마리에 얼마래. 그리고 또 주문해요. 참, 여러분, 정직한 물건, 정직한 거래, 정직한 판매, 어렵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게 얘기해 볼까요? 정직한 사역자. 저 사람 참 정직하다. 하나님이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직이란 말을 목사님은 죽게 하듯 하라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죽게 하듯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너희들은 사람에게 핫핫하지 마라. 사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괜히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내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명령을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기꺼이 이것이 여러분 정직이에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의사 참 찾기 쉽진 않습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크리스찬 제일 중요한 해답입니다. 저 사람 정말 정직한 크리스찬이다. 정직이 이 사회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정직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지 저를 보세요.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칼날로 수술하듯이 오늘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목장 모임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직이 몇 점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직이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정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나라별로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90개 나라를 뽑아서 가장 정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1위 핀란드입니다. 2위 덴마크. 3위는 공동 두 나라 뉴질랜드, 스웨덴. 다 여러분 얘기할 거 없습니다. 90개 나라 중에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이 사는 나라 나이지리아. 참 정직하지 못해요. 필리핀, 마약의 나라 69위. 일본, 우리의 옆에 나라 23위. 중국 몇일 것 같습니까? 90개 중에서 63위예요. 한참 처지는 나라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수십 개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점수를 매긴 대한민국은 90개 나라 중에 몇일까? 48위입니다. 그냥 중간이에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인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느냐. 자유가 보장된 나라냐.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신문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느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인권의 1위는 또 스위스예요. 2위 뉴질랜드, 3위 덴마크.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거의 여러분 유럽의 산동네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한국은 몇인 줄 아십니까? 40개 나라를 뽑았는데 정말 민주적이고 인권을 중요하는 나라 중에 4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23위입니다. 거의 한국은 모든 데서 다 중간이에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한 실험입니다. 지갑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1300개의 지갑을 40개 나라의
355개 도시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메일을 집어넣습니다. 전화번호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지갑을 주시면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로 주소를 물어봐서 보내주는 그 정직성, 이거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유명하죠? 사이언스 잡지사에서 한 거예요. 세계 각국의 시민 정직도 조사 결과 1위는 또 스위스예요. 2위는 노르웨이입니다. 3위는 네덜란드, 덴마크. 거의 다 여러분 비슷해요. 50개 나라 중에서 중국은 40입니다. 40위. 대한민국 또 23위예요. 또 중간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난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 스위스가 맨날 1등해. 스위스가 1등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스위스는 아주 부패한 나라예요. 아주 몹쓸 나라입니다. 개인은 그럴 줄 몰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검은 돈, 제일 부패한 돈, 제일 부정직한 돈, 마약 거래한 돈, 숨기고 싶은 돈, 이런 돈은 스위스가 묻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스위스 은행, 그러면 세계에서 정말 더러운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국의 이득을 챙기는 공동체가 도둑놈의 나라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아주 조폭 같은 나라예요, 스위스는. 개인은 그럴 줄 몰라도. 아이러닉하죠? 개인은 다 1등하는데 왜 나라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나? 나라는 왜 정직하지 못할까? 왜 모임은 정직하지 못할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내용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정직한 실험을 했는데 제일 정직한 나이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10대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2위, 제일 정직한 나이 또래는 70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60대가 믿을 만하고 50대, 40대, 30대입니다. 20대는요, 제일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48%가 나왔습니다. 여기 20대, 대한민국 20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막 만들어내고 사는 게 20대, 30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60대 중반이에요. 4.19 중고등학생들이 일으켰어요. 광주 민주화 혁명, 대학생들이 여러분 일으킨 겁니다. 3.1운동 고등학생들이 했습니다. 유관순 여사 고등학생이에요. 참 정직했어요. 참 의로웠어요. 그런데 근자의 발표는 20대, 30대가 여러분 제일 정직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정말 정직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깊이 있게 듣기 바라요. 정말 정직은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정직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엔 없어요. 변해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정직은 어디에 있나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인문학 강의나 인격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정직은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
이거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직의 기준이에요. 정직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오죠.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의 브랜드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정직하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의 너무나 아픈 데를 탁탁 찔러서 미안한데 정직한 사람이 싫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정직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손해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정직을 수정시켜버립니다. 틀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1mm 틀면은 10년, 20년 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여러분 수십 메타로 벌어져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격입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는 사격만 잘하면 팔잡혀. 근데 군대는 사격만 못하면 반죽어. 총만 잘 쏘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가 총은 잘 쏴. 어느 정도로 잘 쐈냐? 저격수로 뽑혀가서 요인 암살 저격수로. 근데 내가 전도사였잖아 그때. 전도사가 요인 암살 사격 저격수로 뽑혀가지고 특수부대 가서 특수한 총을 가지고 망원렌즈가 달린 특수한 총을 가지고 저격하는 이게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 재미나. 와 어떻게 그렇게 크게 200m, 300m 눈 뜨고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망원 줌으로 땡겨가지고 쏘면은 어쩌면 이렇게 잘 맞을까? 그런데 제가 실력 있는 게 아니라 총이 좋아야 돼요. 그 총을 잘 맞게 하려면 0점 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0점 사격은 뭐냐면 총을 요만한 구멍으로 봐가지고 봤을 때 정확하게 쏘면 거기 가서 맞아야 되는데 총이 약간 삐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점이 눈금자가 그러면 그거를 조절해가지고 눈금자를 정확하게 맞춰놔야 돼요. 이거를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10발을 쏴가지고 0점을 맞춰놔서 그 총이 내 총이 돼야 돼요. 0점이 틀리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잘 쏴도 안 맞아. 무조건 안 맞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는 각도의 0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편법으로 0점을 조금만 잘못 맞추면은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후에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다고요. 오늘의 익스큐즈가 오늘의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부정직이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나이가 더해가면은 큰 격차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정말 잘 여러분들이 명심하기 바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반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잘 묵상하세요. 정말 여러분께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왜 그렇죠?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콩 심으면 밭에서 콩 나지. 콩 심었는데 밭이 안 나. 여러분이 참외를 심었으면 참외가 나지 수박이 나지 않는다고. 밭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밭은 아주 대박 정직해요.
밭을 잘 관리하면 좋은 밭이 되는데 세상적인 이 밭도 여러분 관리를 잘 안 하면 심어도 안 나. 밭은 정직해요. 마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이에요. 이게 정직해야 돼요. 내가 노력했더니 열매가 나와야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것이 기도에 응답이 돼야 되고 밭이 안 좋으면 사람의 밭은 엉뚱한 것들이 막 나와. 심지도 않은 엉겅퀴가 막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이 마음을 정직하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유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밭이 안 좋아.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 마음이 무너지면 너도 무너져. 마음의 편법을 쓰면 네 인생도 엉망이 돼. 너 무엇을 지켜도 내 마음을 정직이라는 것으로 잘 지켜. 손해봐도 괜찮아. 목사님이 미국에서 25년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그동안 20년은 목회하고 5년은 부목사로 있었어요. 브루클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의 브루클린 그러면은 조금 살벌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가 제일 많은 곳, 살인이 많은 곳, 마약 밀매가 많은 곳, 차량 사고가 많은 곳, 도난이 많은 동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상권을 붙잡고 있는 브루클린. 우리 교인이 브루클린에서 장사를 많이 해요. 늦은 밤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날 제가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게에서. 저는 이왕이면 물건을 살 때는 항상 한인 집에서 사요. 한국인들 조금이라도 제가 많은 판매는 안 해도. 꽃을 샀어요. 꽃을 사면서 포장하는 사이에 목이 아프기 때문에 목 캔디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요만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꽃 포장하는 동안 까가지고 하나 입에다가 오물오물오물 물고 있다가 5분 정도 지나니까는 꽃을 가져오길래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신방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꽃값만 지불했지 홀스, 목캔디 값을 지불을 안 했어. 그거 여러분 한국 돈으로 몇천 원도 안 해. 이미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어. 다 문 닫았어. 가서 문을 두드릴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 근데 그것이 걸려. 며칠 지나다가 그 동네 옆으로 지나갈 길이 있어서 그 옆으로 지나가서 그 꽃가게, 슈퍼마켓 거기 가서 스페니쉬가 있길래 내가 며칠 전에 여기 밤늦게 와서 여기서 꽃을 사다가 그러는 중에 내가 홀스를 하나를 먹었는데 그때 홀스 값을 안 냈다. 그랬더니 이 스페니쉬 남자애가 잠깐만 기다려라더니 어디 가더라고요. 주인을 부르러. 야, 참 치사하다. 홀스 값 내려왔으면 됐지. 뭘 또 주인까지 불러가지고 일을 또 크게 만들고 저 인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라고. 한국 사람. 2차 저차에 가서 제가 왔습니다. 홀스값을 내려왔습니다. 얼마입니까? 1불 한 25? 그랬더니 이 주인도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더니 또 들어가더라고. 제가 목사인데 그때 제가 신방 왔다가 너무나 늦어서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잠깐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홀스를 한 박스를 가지고 나왔어. 좀 놀래줄래? 홀스를 한 박스를 가져와서 나를 주면서
나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들려가지고 그 가격 일부러 25전을 내려온 온 그게 자기 감동입니다. 우리 가게는요 흑인 스페니쉬 동네 깡패 애들 수시로 와가지고 막 도마 뭐 훔쳐가고 뭐 유리창 깨고 뭐 여기서 무슨 일 벌어지면 저쪽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막 그런 일이 정신없이 많은데 목사님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홀스 한 박스를 교회 가져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나눠줘도 반 박스 남더라고. 여러분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정직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온다. 이게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정직이 손해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직이 불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당장 그까짓 것 1불 25전 당장 그 잠깐의 시간 당장의 불편한 그것을 못 이기고 정직하지 못한 길을 휘어서 그냥 가기 때문에 마음을 정직하게 하세요. 왜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지 압니까? 저를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 마음이 정직해야 되냐? 시편 97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햇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지치지 않으도록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그의 마음의 밭에 의의 빛을 뿌려주지만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뿌려줘.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요? 막 기쁨이 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재미난 거야. 사는 게 너무나 황홀한 거야. 나라는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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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쁨을 뿌려줘주다.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셨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항상 잔머리 굴릴 거 생각해.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항상 편법을 연구를 해야 돼.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둘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런 여러분 1차원적인 유치한 얘기하지 말고 왜 마음이 정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쁨을 뿌려주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너희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떡하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마음을 정직하게 해라.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투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은 왜 생기는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하나님을 괜히 시험하지 마라. 너 된탕 당한다 하나님 앞에. 그냥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자가 옆에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때 아담이 만약에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동받았다. 뭐라 그래요? 내 아내가 그랬어요. 아내는요 뱀이 그랬어요. 정말 이것이 눈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자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고 그걸 자꾸 시험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 마음을 정직하게, 둘째는 행동을 정직하게 하라. 시작. 행동을 정직하게 하라. 다시 한번 좀 젊은이 예배답게 좀 크게 시작. 행동을 정직하게 하라. 마음하고 행동하고 맞아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맞아야 돼요. 마음이 정직하다면 행동도 정직해야 돼요. 행동 정직.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해야 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뿌려줬으면은 해야 될 거라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이따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정직 그러면 나 죄 안 졌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누구 돈 안 훔쳤어. 나 누구를 힘들게 안 했어. 난 정직해. 여러분 그건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나 싸우지 않았어. 나 친구 거 뺏어먹지 않았어. 그래서 난 정직해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예뻐라. 그건 유치원 애들이에요. 그런데 행동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 오늘 또 예배 안 나가면 목사님 또 카톡 올 텐데 또 카톡 안 받으면 또 전화로 올 텐데 아유 뭐 가야지 그냥 뭐 어차피 시간 조금 있는데 잘했어요. 오길 잘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조금 더 정직하게 하세요.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전 뜰을 밟고 돌아가는 걸 그거 중요하지 않다. 여기 왔다가 여기 앉았다가 다른 생각하고 핸드폰이나 만지작대다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예배예요. 정직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내 마음에 예배에 집중하며 내 행동에 집중하고 여러분 행동이 정직해야 됩니다. 끌려가는 사람, 불평하면서 끌려오는 사람들 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도 찝찝하잖아. 그치? 아휴, 뭐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영 찝찝하네.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니까 나 없으면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해야지.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은 이왕 마음이 정직할 바에는 여러분 행동까지 정직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치 색깔 같은 거 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당이니 뭐니 이런 거 여러분 비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팩트, 그 사실,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옆에는 항상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까? 당, 정치 이런 거 여러분 다 접어요. 그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 자체만 딱 놓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놓고 볼 때 불과 대통령 선거하기 전서부터 1년도 채 안 됐는데 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늘 그 옆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저께부터 왜 3명째
표명도 아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두 명이 한꺼번에 그냥 자살해버리고 가버렸어요. 이번에 그의 아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며칠 전에 또 한 사람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 옆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자꾸 자살한다면 여러분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사람이 자꾸 살아나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사람이 자꾸 거룩해지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여러분 의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옆에 자꾸 가야 돼요. 그 사람과 아울러 그 사람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 보면서 야,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다 있는데 그 중에 죽은 한 사람 뭐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냐면 난 절대 자살 안 해. 난 내 자녀들 대학하고 졸업하고 시집 장가 같은 거 시집 장가 가는 거 볼 때까지는 난 자살 안 해. 뭐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럴까? 정치 이런 얘기는 다 접어요. 왜 저 사람 옆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도 세 명씩이나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릴까? 요즘 신문에는 이것이 자살일까? 타살일까? 오늘 성경은 정직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어떡하라? 행동의 정직,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시작.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 그렇구나. 정직은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누구를 해코지 안 하고 이것만이 정직이 아니라 선량한 일을 하는 게 정직이로구나.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 죄 안 졌어. 나 나쁜 짓 안 했어. 그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은 너 선한 일을 해라. 그래야 정직한 거야. 죄를 안 짓는 것이 정직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적극적 정직, 행동적 정직.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거 여러분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선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 옆에서 자기 아파트 옆에 누가 굶어 죽어도 그런 거 상관 안 해. 근데 그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신호등도 잘 지키고 남의 물건 훔쳐가지도 않고 그거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선한 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 셋째, 정직은 복이다 그 얘기예요. 시작. 정직은 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정직은 복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직해라 정직해라.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불량해지고 내가 지옥 갈까 봐 여러분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의의 빛을 뿌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정직은 복이구나. 정직은 복이구나.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 여러분 접으세요.
정직함은 속도가 늦을 거다. 여러분 접으세요. 정직함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을 거야. 예, 그러나 그냥 불편한 거 감수해요. 반드시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너 앞에 걸기작거리는 거 하나님이 다 정리해줘.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목사님 보세요. 사람은 내 안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여러분 갔다 와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서 삽시다. 이래서 애굽에서 나왔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 여러분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집단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게. 마지막 결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딘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이 시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음악 전공했어요. 성악 전공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했어요. 한국에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미국에 갔어요. 음악 감독으로 초청받아 갔어요. 여러분 방만 몇 개인 줄 알아? 부목사인 나를 청빙할 때 방만 아홉 개야. 3층 집에. 좀 놀래줘. 안 놀래니까 내가 놀래잖아. 화장실은 층마다 있어요. 부목사 사택으로 교회가 얻은 거를 제가 쓰는 거예요. 밖에 뒤뜰에 잔디밭, 제가 인도했던 찬양대 한 20, 30명이 와서 매주마다 거기서 파티했어 우리. 그리고 우리 집에서 성가 연습했어.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뉴욕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는 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1998년 내 마음속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집 다 정리하고 딱 짐만 가지고. 그때 저희 아들 5살, 저희 딸 금방 태어난 아기 둘 데리고 나와서 집을 다시 얻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바보짓 아닌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딱 20년, 마지막 1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회를 사고 그렇게 하고 한국어로 나온다는 건 난 그렇게 깊이 꿈을 꿔보지 못했어. 선교회 이렇게 전념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아, 하나님이 내가 그때그때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준비해 주셨구나.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60 중반이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떻게 이끄실지,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또 준비하고 있을지. 이유는요, 너희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정말 선량한 일 참 많이 했어.
다 사역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음악할 때 제가 이끄는 합창단만 여러분 네 개였어요. 네 개의 합창단에서 받는 사례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30대 때 이미 30평 넘는 아파트를 사고 나는 음악회를 할 때마다 그냥 음악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타이틀을 걸고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해서, 낙도에 있는 어린이 개안 수술을 위해서, 안 못 보고 밥을 잘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눈이 먼 애들, 걔네들 수술 비용을 위해서 많은 애들 여러분 심장 수술 시켜줬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자랑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지어줬어요. 인도네시아 나와자촌에는 하반신 잘라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에 60만 원씩 넘게 US 달러 600불씩 수많은 사람들을 의족해줬어요. 식량 지원해줬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는데 천만 원 넘는데 지금은 18개 팠어요. 교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 번 얘기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맞구나 이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목사님은 아직 아파트도 한 채 없어. 전세로 있어요. 목사님 자동차 15년 된 차야.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왔더니 고장 나가지고 58만 원 내고 또 고쳤어. 완전히 안 굴러가서 네 바퀴가 다 빠져버릴 때까지 탈 거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 목사님 마음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면 목사님 부자 돼야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2,300만 원, 또 앞으로 10월 달까지 1억 2천만 원. 저는 김대전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준비된 선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학교 지으세요. 1억 2천 들어가고 교회 지으세요. 계속 중단되지 마시고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토탈 1억 5천만 원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를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잘 깨닫기를 바라요. 정직은 죄를 안 짓는 것도 정직이지만 선량한 일을 하는 게 정직이로구나. 적극적 정직이구나.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세요. 저는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저는 쉬프트 찬양단하고 이거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는 그거 잘 모르지만은, 미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마음이 전 세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내일 저녁 8시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다 모이자고요.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선교부 처음으로 8월 첫째 주 월요일 기도회를 해요. 타교인들도 올 거예요. 같이 함께 나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자들, 내년도에 우리가 우간다 남수단 가서 요리 여름 수련을 인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 가질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저 그런 비전 가지고 한국 나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꿈이 아닌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